선수? 네, 베어 트로피는 제가 받아봤었기 때문에 올해의 선수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베어 트로피. 전 올해 선수상 그래도 한번 받아봤으니까. 베어 트로피. 네, 네. 올해 선수상.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어요. 전 베어 트로피. 그게 평균 타수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1년 동안 꾸준히 성적을 내는 선수.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어서. 올해의 선수. 올해의 선수는 모든 그냥 분야에서 다 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베어 트로피? 네, 좀 꾸준하게 평균 타수를 지키는 게 그게 또 그렇게 쳤기 때문에 우승도 했었을 거고 네,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올해의 선수상. 베어 트로피도 1년 내내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로우 스코어를 쳤다는 의미지만 올해 선수상은 그만큼 더 아웃컴이 더 좋아서 받은 상이 아닐까 싶어서. 베어 트로피. 왜냐하면 그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는 약간 포인트나 상금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스코어로 하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상 받은 것보다 약간 혼자의 만족? 막 아, 내가 올해 스코어를 진짜 잘 유지를 했다. 막 평균을 잘 지켰다. 그래서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. 네, 제가 베어 트로피 이거 봤지 뭐예요? 저 이거 봤어요. 저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 이기고 싶어요.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 이기려면 얼마나 잘 치는 거야? 뭐 굳이 하자면 네 Player of the Year가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아무거나 좋은데 네, 네. 사람들이 좀 더 Player of the Year를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네 둘 다 안 돼요. 올해 선수상 이게 더 좋아요. 올해 선수상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. 올해 선수상이면은 우승도 몇 번 했고.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일단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. 올해 선수상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모두가 그냥 다 인정할 수 있는 올해의 선수. 그게 약간 그게 저는 더 지금 끌리는데요. 또 그때 가면 베어 트로피가 더 근데 오락가락해요. 그때그때 달라요. 베어 트로피. 예전에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긴 한데 정말 1년 내내 꾸준하게 잘 친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어려운 코스를 가든 쉬운 코스를 가든. 올해의 선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대회에서 잘한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어찌됐건 골프는 기록 싸움이잖아요.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스코어링 에버리지를 제일 로우하게 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더 대단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선수들의 뒷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투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LPGA 코리아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항상 LPGA 투어 선수들과 함께하는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LPGA 코리아 유튜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